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이미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콘텐츠, 유니클론 브랜드의 꿀템 추천 대량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디자인이 예쁘고 재밌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다면 이번 시즌에는 활용도, 이 가성비가 좋게 나온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르다 보니까 조금 많아져서 7가지 대량 리뷰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터인데 유틸리티 숏 블루종입니다. 정가 89,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가을 필수템으로도 추천드렸던 카테고리인데 넥라인의 코듀로이 원단으로 카라 배색이 되어 있는 헌팅 자켓을 모티브로 만든 아이템이에요. 어깨는 나그랑으로 소매까지 되게 여유가 있고 품도 적당하게 입기 좋은 이 세미 오버핏이 나오는데 기장을 어느 정도 저스트하게 뽑았거든요. 이너에 레이어드 코디까지 고려했을 때 센스 있게 코디하기 좋은 이 활용도가 돋보였습니다. 크게 디테일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카라의 이 배색, 코듀로이 원단 하나만으로도 헌팅 자켓 분위기를 내기가 좋고 안감까지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클래식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무엇보다 가격이 9만원 정도라 가성비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주얼부터 클래식한 코디까지 진짜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하기 좋은 자켓이거든요. 데일리용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켓이랑 같이 코디한 아이템인데 워시 코튼 스트라이프 크루넥티입니다. 정가는 29,900원이라 가성비가 진짜 잘 나왔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롱슬리브인데 단가라 패턴으로 이너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살짝 넉넉한 세미 오버핏, 그리고 기장이 레이어드를 하기 좋은 길이라 아우터랑 이렇게 같이 매치했을 때 시너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싶을 만큼 특별한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정말 무난한 아이템, 핏이나 원단도 되게 괜찮게 나오고 스트라이프 패턴도 간격이 어느 정도 얇게 들어간 원단이라 캐주얼한 코디를 받쳐 줄 때 되게 좋거든요. 배송비를 맞추고 싶다 할 때 구매하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기본템에 옷장을 채워넣는 느낌으로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플레안 스탠드 카라 가디건입니다. 가격은 59,900원에 나왔어요. 많이 알고 계시는 유니클로의 가디건, 딱 전형적인 이 쉐입인데 여기에 넥라인이 되게 재밌게 나왔거든요. 하이넥식으로 이 목이 되게 높게 올라옵니다. 깔끔하게 잠궈서 연출하시면 터틀넥의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반쯤 접어서 착용하 하시면 조금 더 투박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많이 착용하시는 와이드 카라 가디건처럼 오픈하기도 좋아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넥라인이 너무 높기도 하고 낯간지스러운 멋쟁이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원래 또 유니클로가 진짜 가디건 맛집이잖아요. 특유의 데일리하면서 적당하게 입기 좋은 클래식한 핏? 요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쉽게도 저는 사이즈가 살짝 미스였거든요. 가슴 품에 맞춰서 하나 크게 착용을 했는데 소매가 엄청 길고 기장 밸런스도 길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펑퍼짐하긴 합니다. 오히려 사이즈를 다운해서 핏하게 착용하시는 게 아이템 고유의 분위기를 풀어내기에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즌감에 잘 맞는 뉴트럴 톤 아이템에 가디건은 특히나 가을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즌 드랍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아우터나 상의는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역시나 유니클로가 또 이 바지 맛집이라 바지 아이템들에 맛있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었던 아이템을 4가지 준비했고요. 네 번째 아이템은 유라인의 와이드 파라슈트 카고 팬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아무따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바지예요. 작년부터 대란이었던 파라슈트 팬츠의 디벨롭 버전인데 특유의 핏을 더 입체적이면서도 캐주얼한 감도를 높여서 나왔어요. 풍성한 힙 라인에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느낌? 거기에 무릎 절개 라인으로 입체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바지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는 코디에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았고요. 입체 패턴으로 들어간 주머니부터 스냅 버튼까지 완성도도 생각보다 되게 높았어요. 4만원대에서는 대체제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치트키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나온 게 디테일을 더 많이 담아낸 느낌이거든요. 저처럼 밀리터리나 이런 아메카질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취향 저격이 아닐까 싶고요. 바스락거리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CN 혼방의 원단까지 가성비를 떠나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에요. 가을에도 맛있게 입을 수 있는 팬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님 팬츠 와이드 핏 진입니다. 가격은 5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유니클로 내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데님이거든요. 베이직하지만 입었을 때 나오는 이 특유의 깔끔한 실루엣이 유니클로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밑단의 스티치나 봉제 라인에 보이는 워싱까지 스탠다드한 데님 그 자체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바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잘 입을 수 있는 바지가 바로 이 제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은 게 저는 이걸 온라인으로 구매하긴 했는데 청바지만큼은 꼭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 사이즈가 1인치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입었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핏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기장이 길거든요. 억지로 루즈하게 입기보다는 딱 맞게 수선했을 때 이 고유의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데님이다 보니까 사이즈도 다양하게 착용해보시고 다리에 딱 맞게 수선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이게 숨은 꿀템인데 유니클로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GU라인의 바지를 두 가지 가져왔고요. 그 첫 번째는 백이진입니다. 가격은 39,900원에 나왔어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미디가 살짝 길고 와이드한 핏으로 나온 그레이색 데님 팬츠인데 이것도 디테일이 특별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실루엣을 보시면 유니클로에서 볼 수 없는 와이드 핏 느낌? 조금 더 트렌디하게 디자인을 풀어내는구나 이런 부분이 돋보입니다. 기장은 수선 없이 착용할 수 있게 딱 적당한 정도로 나왔고요. 배기 핏이라 여유 있는 힙라인부터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나오는데 솔직히 가격이 39,900원 이게 진짜 치트키입니다. 자세히 보셔도 봉제도 되게 깔끔하고 앞쪽에 요런 리벳까지 디테일도 진짜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물론 완성도가 진짜 미쳤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4만원에 이런 바지를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진짜 가성비 부분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나 가을 코디에 데일리로 맨날 입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활용도 높은 가성비 데님 팬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코듀로이 페인터 팬츠. 가격은 39,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질감의 코듀로이 소재로 된 바지예요. 보시면 골이 굵어가지고 원단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테일인데 옆라인에 이 카펜터, 루프랑 주머니 디테일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부터 소재, 그리고 색감까지 확실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바지거든요. 코디를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GU라인의 바지들을 입어보고 느낀 게 가격대는 좀 낮추고 디자인을 많이 넣어서 좀 트렌드함을 뽑아낸 느낌이에요. 물론 가격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니클로의 아이템들보다는 완성도가 살짝 미흡해요. 그렇다고 막 허접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대체제가 없을 만큼 잘 만든 아이템이기도 하고 디자인을 좀 재밌게 풀어낸 아이템이다 보니까 유니클로의 스탠다드함이랑은 조금 다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살짝 사이즈를 미스했는데 원단에 골이 굵고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실측보다는 살짝 사이즈를 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스파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좀 밋밋하고 심심했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취향에 맞춰서 같이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유니클로 23FW 아이템들을 같이 구경해봤고요. 사실 조금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우터나 디자인이 재밌는 아이템들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요게 살짝 아쉽긴 해가지고 이번에 영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로 또 재밌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조만간 드랍되는 유라인이랑 겨울 아이템까지 또 맛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